안녕하세요, 샤샤예요. 오늘은 UI 화이트 색상 중 티타늄 화이트와 징크 화이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화이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둘 중 어떤 화이트를 사야 할지 고민이 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티타늄 화이트에 코발트 블루를 섞겠습니다. 티타늄 화이트는 이산화 티타늄 알료로 만들어진 물감으로 불투명합니다. 화이트가 코발트 블루의 색상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네요. 이렇게 원색과 섞으면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져요. 밑색이 잘 안 비치기 때문에 흰색 포인트로도 많이 씁니다. 흰색 물감 하나만 쓴다면 이걸 쓰는 게 좋죠. 저는 개인적으로 티타늄 화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. 갈라짐도 적고 독성도 없고 다른 색과 섞었을 때 변질의 우려가 적기 때문이죠. 징크 화이트에 코발트 블루를 섞겠습니다. 징크 화이트는 아연계 알료로 만들어진 흰색으로 투명한 화이트입니다. 혼색 시에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명도만 올려줍니다. 다른 색과 섞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. 징크 화이트가 코발트 블루와 잘 섞여 적당한 채도와 몽도의 블루가 되고 있습니다. 티타늄 화이트보다는 확실히 화이트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 드네요.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유화의 경우 마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. 밑칠을 그릴 때 섞으면 그림이 갈라질 수가 있어서 되도록 밑칠을 할 때는 티타늄 화이트나 파운데이션 화이트를 사용합니다.